아무래도 내 몰라요가 페이크였던 듯 계속 카카카를 연발하고 있는 지금 채팅통에서 강도경 선수입니다. 채팅을 통해서 선수들의 심리를 시청자분들이 또 알면 재밌죠. 네. 사실 이 심리적인 면에서, 심리전적인 면에서는 김현진 선수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워낙에 경험이 많은 강도경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그 여우나 늑대로 치자면 몇백 년 묵은. 예.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강도경 선수가. 김현진 선수에 비해서. 예. 모습입니다. 메가맨 7위죠. 김현진 선수. 네. 자, 두 선수의 경기 블레이즈스톰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경기 시작됐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두 선수의 운명이 대각선으로 놓이면서 결정이 이제 되겠지요. 먼저 김현진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시의 대란 파란색, 그리고 대각선 쪽 7시 강도경 선수의 연두색 저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 먹고 싸워봐라. 그렇죠. 예, 러시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예, 저그 입장에서나 테란 입장에서나 초반에 자원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김현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선수는 예선전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선전 뭐 8경기, 그 다음에 여기 본선에서의 4경기 뭐 이렇게 합하면은 계속 연승이에요. 그렇죠. 예, 예선전 멈추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계속 멈추지 않고 지금 달려가는 그 신예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김현진 선수고, 강도경 선수는 사실상 이 KPGA 투어 4차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연승을 달리고 있는 신예와 그 다음에 연패를 달리고 있는 그 오래된, 그러니까 조금 경력 있는, 예, 노련한 게이머의 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목이 집중된 경기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경험의 그러니까, 예. 노장과 패기의 신인. 그렇죠. 강도경 선수, 그러니까 노익장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은 한 번 정도 승리를 거두면 이제 뭐 지금까지 4패라는 전적도 무시하고 그냥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신예 같은 경우는 일단 1패가 딱 기억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강도경 선수가 그만큼 선수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는 예. 한 번 정도, 한 번 이상, 최소한 한 번 이상 슬럼프를 겪었을 강도경 선수지 않습니까? 위기관리. 네. 지금까지도 그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레이드 스톰이라는 맵에서 김현진 선수는 이 맵에서만 대저그를 상대로 2승이에요. 예. 네. 박현준 선수를 상대로 한번 2주차에서 2주차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었고, 예, 3주차 경기에서는 정재호 선수를 상대로 한번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이 아마 이 블레이드 스톰이라는 맵이 인터리그에서 주어졌을 때 아마 김현진 선수가 조금 더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승리를 거둔 경기가 또 모두 완벽한 물량과 심리전에 의해서 김현진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현진 선수도 이 물량이라고 한다면은 저그를 상대로 하는 물량은 저그 유저들이 상당히 힘들어 한다라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네. 봤을 때 강도경 선수도 이 단순히 중반 이후의 전략을 노려보는 것보다 예, 어느 정도 김현진 선수에게 초반부터 견제를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김현진 선수에게 자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만 중점을 둬서 공략을 해주는 것, 이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SCB 하나 더 오지요. SCB 둘이 만나 있습니다. 머리 한 기 지금 내려오는 건데요.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앞마당 쪽에 해처리가 건설되자마자 조금 어렵죠. 예. 다시 철수. 만약에 가로 방향이라면 이런 식으로 SCB 두 기 와서 견제, 그러니까 벙커를 짓고 그 다음에 앞마당 해처리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모션들을 취할 수 있겠는데, 대각선 방향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거 초반에 예, 어느 정도 상대가 뭐 드론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벙커링을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겁주려고 예, 드론이 본지에서 일하는 드론을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 또 일종의 경고죠. 경고. 네. 본지에서 일하지 마라. 예. 자, 이거 더블 커맨드죠. 깰 수 없고 지금 배럭 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불꽃장님 네. 상태? 이거 예전에 박현준 선수를 상대로 1시 7시에서 분명히 이거랑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이때 네. 보여줬었던 투배럭 더블 커맨드.
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때 근데 박현준 선수는 뭘 했냐면은 그런 더블 커맨드를 상대로 뮤탈 저글링. 예, 뮤탈 저글링 했죠. 호이트랩 뮤탈 저글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투베러 예, 물량에 그러니까 투 커맨드의 물량에 결국 밀려버리고 말았거든요. 박현준 선수의 말에 의하면 다른 테란 유저들은 그 타이밍에 뮤탈 저글링에 의해서 뚫려버리는 타이밍이 훨씬 그렇습니다. 더 많다라고 했는데 예. 김현진 선수는 그걸 막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보통의 테란 유저들보다도 한 템포 앞서서 유닛을 쏟아낸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이 평소에 김현진 스타일이라는 걸 봤을 때 강도경 선수도 예,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김현진 선수의 얘기만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명환 선수가 예전에 이 김현진 선수를 보고 가장 완벽한 더블 커맨드를 하는 뭐 테란 유저다라고 한번 극찬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위력들을 한번 제대로 발휘해줬고 또 정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더블 커맨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엄청난 물량으로서 한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고요. 이 블레이드 스톤 맵에서요. 예. 강도경 선수가 지금 저글링을 상당히 많이 생산했는데 예. 예. 들어. 오, 이거 싸우는 위치 안. 위험했어요. 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강도경 예. 선수가 그 MBC에서 치러지는 직전에서 테란 대 저그가 유난히 약한 전체적인 그 승률을 봤을 때 이 저그 대 프로토스에는 압도적인 승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테란 전만 이상하게 50%가 안 되는 승률을 보이는 거는 네. 그 강도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글링을 초반에 생산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썬큰 콜론이 많이 짓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저글링으로서 초반에 뛰쳐나오는 머린들을 감싸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저글링을 이용한 유지의 전략이 강동현 선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저글링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나온다면은 예. 의외로 애를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선풍 클론이 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두 개째 살짝 이제 크리크론이 경기가 물론 뭐 흥미롭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맵은 다릅니다만은 첫 경기에서도 테라는 더블 커맨드였고 물론 체제는 다른 달랐습니다만은 건물 짓는 순서는 달랐습니다만은 더블 커맨드고 역시 그 더블 커맨드를 상대로 하는 종족은 또 저그고 이렇다고 한다면 아까 조영호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 더블 커맨드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이 강도경 선수가 보여주는 대응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예. 또 김현진 선수는 또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하는가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호 선수 단 한 번의 드랍으로 승기를 잡아낸 네. 자, 뒷마당도 가져갈 듯 조용호 선수 아 조용호 선수가 아니지요. 네. 강도경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타이밍에 김현진 선수는 슬쩍 또 내려가 봅니다. 준비해라라는 거죠. 이상하게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마린들은 계급이 하나씩 더 높은 마린들인가요? 글쎄요. 일단은 강동영 선수 러커 개발되고 있고 성공 콜론이 있으니까요. 네. 네, 한번 막아내고 그 이후에 공격. 그러나 앞마당 쪽에 드론이 네 별로 없어요. 여느 저그 유저들과는 조금 다르죠. 성큰 콜로니를 많이 건설하고 그리고 드론들을 많이 구축시킨 이후에 공격을 노려보는 다른 저그 유저들과는 달리 예. 초반부터 역습을 보이고 발업된 저글링으로 웅크리고 기다렸다가 여차하면 본진 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게 강동경 선수의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반 어떤 저글링 운영 방어타워에 기대지 않는 저글링 운영 그 다음에 그런 역동적인 모습 때문에 강동경 선수의 플레이는 굉장히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매력적이죠. 예. 팬들로 하여금 의외로 되게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서서히 럭커를 활용해서 앞으로 조금씩 마린들을 쫓아내고 있는 네. 강도경 선수. 이거는 결국 드론의 활성화가 다른 평소보다는 다른 저그 유저들보다는 조금 느리다라는 거거든요. 네. 뒷마당의 처리. 네. 아, 저렇게 제가 지금 마린이 옆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서 나오질 못하게 하고 예. 지금 스캔을 하니까 강도경 선수가 마치 봤어? 뭐 이런 것처럼 이모티콘을 예, 눈이 커지죠. 눈, 예. 아, 굉장히 무한하다라는 것 같아요. 예. 애교스럽지 않습니까? 예. 저게 바로 그 노장의 여유예요, 여유. 네, 일단 경기 양상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그 김현진 선수 벙커 아끼지 않죠. 어느 방향에서 드랍이 오든 뭐 뮤탈리스크가 오든 상관없이 지금 뭐 러커 양을 보니까 방금 뭐 지금 타이밍에 뭐 스파이 올라가서 뮤탈리스크가 올 만큼은 아니다. 혹은 오게 된다면은 정면으로 저글링 러커가 한꺼번에 뚫으려 오거나 아니면은 드랍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 김현진 선수는 우선적으로
앞에 진출해 놓고 있는 그런 병력 이외에는 전부 다 지금 방어 병력, 방어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죠. 드랍이 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한 듯한 그 기지 모습인데 예. 이 강동윤 선수의 앞마당에 묻혀있던 러커가 기가 빠졌나요? 빠졌다면 바로 이 오버로드에 타고 가고 있겠죠. 그렇겠죠. 오버로드가 괜히 가는 건 아닐 거고요. 네. 뒷마당 쪽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런데 그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릴 시즈 테이크 가까이에 야. 자, 러커가 아이 드랍 위치입니다. 아, 일단 한번 붙이게 되면 역시 페라노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드랍 위치 굉장히 자, 좋아요. 깼습니다. 달려라. 괜찮네요 이것도. 그리고 앞마당 쪽에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강국영 선수. 앞마당 쪽에도 러커. 와 러커가 여기도 드랍이죠. 여기도 이거 조용호 선수와 마찬가지. 자 이거 피해 역시나 예, 피해가 있습니다. 예, 조용호 쪽에 역시 또 본진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앞마당 쪽에 화면이 동네에 있지 않았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본진에도 아직 남아있어요. 스킨이 예, 한 템포 늦었지 않습니까. 다음 세스테이션 더운 날 히드라까지. 김현진 너무... 선수 지금 예 SCV가 모두 어디 있나요? SCV가요 잡혔어요. 예. 지금 말이 잡힌 것이 본진의 드랍이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앞마당 쪽으로 뺐는데 앞마당 야, 쪽에 드랍이었지요. 자 키스가 6. 야 이렇게 되면은 앞 예 강동경 선수. 여유 강동경 선수. 야 이거 여유. 가만히 센터 앞마당 쪽에 언제 그랬냐는 듯한. 자 이거 지지. 아 지지 선언. 김현진 선수 지지 선언. 야 연승 저지거든요 이거는. 자 0승 4패 강도경 선수가 4승 0패 김현주 선수의 5승 달성을 저지를 해냅니다. 야 5장의 승리네요 강도경 선수. 그렇죠.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한 공격. 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으로 그렇게 큰 화려한 투수로 인한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렇죠.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이거는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맥을 짚어낸다고 할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르기 한 방이지만 엄청난 위력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현진 선수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어있습니다. 야... 여기서